두 분이 한번 악상만 하시고 좀 예서로 잘해보자 한번 좀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요? 우리 며느님 먼저 하세요. 네네. 예.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뭐. 예. 손 한번 네. 예. 근데 네. 사실은 그게 말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어머님들이 어떤 그 딸들이 어떤 말들을 할 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으실까요? 아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네. 우리 성범 씨가 네. 좀 실감나게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렇죠. 네. 재밌게 원래 그 진짜처럼 네. 그 교수님 거 있는데 저한테 와 있는 이유가 저보고 읽으란 얘기잖아요. 예. 자 황혼 육아하는 어머니 이럴 때 상처받는다. 궁금해요. 이건 이선영 아나운서가 제대로 읽는데. 네. 저한테 몇 개 주세요. 예. 예. 제가 해볼게요. 두 번째 네 번째 읽어주세요. 네. 첫 번째입니다. 어머니 애 옷이 그게 뭐예요? 와. 네, 앞섭에 뭐 음식 같은 거 묻었는데 바로 안 갈아핀다고. 네. 자, 두 번째 이선영 아나운서. 아, 어머니,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. 안 돼요.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. 안 된다고요? 지금 관리 들어갔어. 안 되겠다. 내가 그냥 읽을게요. 네. 네, 너무 관리한다. 세 번째. 네. 세 번째. TV 켜지 말라니까 또 켜놓으셨네. 아, 정말. 네. 네 번째. 자, 여기 주부모님이 계십니다. 너 어디서 다쳤어? 너 어디서 다쳤냐고? 예, 무한하죠. 이렇게. 예, 얼마나 예. 무한합니까, 네. 이럴 때.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말씀 있었잖아요. 나도 속상하다는데. 그러니까요. 얼마나 네. 속상하시겠어요? 네, 아이고. 맞아요. 예. 진짜 어른들 상처 더 많이 받아요. 왜냐하면은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근데 사실 젊은 엄마가 봐도 아이 자기가 먹겠다고 해요. 그러면 항상 여기가 지저분한데 그럴 때는 네가 열심히 잘 먹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내가 한 건 괜찮은데 엄마도 또 조부모님도 또 제3자라고 그게 또 굉장히 눈에 거슬러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거 먹는 거 그리고 TV 켜놓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완벽하게 바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 맡기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면 저런 얘기 나오려고 하다가도 아마 딱 멈춰질 거예요. 그런 네.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요. 그 혹시 그 아이를 봐주시는 조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며느리나 아이를 위해서 좀 피하고 좀 조심하셔야 될 그렇죠. 그런 일들도 있을까요? 힘들면 조부모님도 모르게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애 엄마 흉 봐요. 그렇죠. 근데 아들 흉보다는 며느리. 그리고 딸보다는 사위흉이 가는 게 또 한치 건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근데 아이의 레이더는 항상 그 어른에게 가게 있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부모 험담하지 말고요.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좋으셔야 돼요. 아, 네. 예. 아이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지진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. 그리고 전화할 때나 또는 누구랑 이야기할 때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아이가 그대로 롤모델로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거 힘든 거예요. 왜냐하면 손주 바보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오냐 오냐.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거 하지 마. 안 돼.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힘든 얘기들만 했지만 사실은 이 조부모 육아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. 일단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가 봐주시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럼요. 또 아이들 네. 정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우리 조부모님들이 키운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예의가 바르다. 우선은 뭐 아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을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. 왜냐하면 네. 조부모님들 그 세대 자체가 갖고 계시는 그 인성이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인성과 사회성으로도 연결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이들이.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. 이론으로는 아이하고 맞춰야 돼라는 거 알고 있지만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막 주눅들게 한다면 할머니는 좀 더 객관적으로 아이가 하는 모든 게 어이구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사랑으로.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안에서 자신감이 아주 네. 예, 풍부해지지요. 그래서 예.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. 네. 네. 얼마 전에 그 신문도 보니까 네. 미국 대통령 있죠. 버락 오바마하고 네. 빌 게이츠 네. 그리고 레 미제레라블 네. 작가분 그 작가분도 조부모님 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. 그래요?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난 그 덕에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.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들이 그 뭐라고 하면 손주 보고 뭐라고 하면 너들보다 내가 더 잘 키운다. 그리고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중요한 거 마지막 한마디요. 네.
싫으면 마라. 이런 자세로 항상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생각들을.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. 달라 보이는데요, 황성범 씨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키우기 이전에 먼저 본인과 그 자식들, 남편, 며느리를 키우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못 믿고 자식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.